안녕하십니까, 동훈TV입니다. 자, 삼겹살하면 뭡니까? 바로 소뚜껑입니다. 소뚜껑. 근데 소뚜껑 색깔이 너무 빨갛죠? 이 소뚜껑 길들이기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. 소뚜껑 길들이기가 아주 간단하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? 자, 우선 필요한 준비물로는 이 소뚜껑이 필요하겠죠? 소뚜껑. 그리고 이 쇠수세미가 있으면 손으로 하는데 우리는 이제 전동으로 앞에 쇠브러쉬를 끼워가지고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. 그리고 이 소뚜껑 아래쪽에 여기다가 고기를 구울 거기 때문에 요 면을 그라인더로 재빠르게 이제 갈아붙이겠습니다. 그라인더질이 이제 끝나고 나면 아직도 뭐 더러워 보이죠? 이렇게 깨끗해 보이지 않습니다. 그러면 참기름하고 요 닦을 이 천을 하나 준비해서, 자, 참기름을 두르고 천으로 닦아주세요. 이렇게 기름을 먹입니다. 그 다음 작업으로는 이제 터치로 이 불을 한번 입힙니다. 자, 불로 이렇게 한번 딱 밝아주고, 자, 이렇게 하고 난 뒤에 또 다시 닦아줍니다. 방이 나네, 이제. 처음하고 확실히 다르게 이 문 떼니까 이제 반짝반짝 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. 이렇게 반짝반짝 빛이 나기 시작했어요. 자, 요렇게 요런 과정을 몇 번, 한 두세 번 정도를 더 반복해 주면 아주 깨끗한 이 소뚜껑이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먹기 전에 이 삼겹살 굽기 전에 이제 이 비계 덩어리를 한번 무떼 가지고 한번 더 닦아 주면 확실하게 이제 소뚜껑에 기름이 들어갑니다. 자, 이렇게 길들이기 작업이 일단 끝났는데, 요걸 갖다가 이제 삼겹살을 한번 구워 봐야 제대로 길이 들었는지 알 수 있겠죠. 삼겹살 올렸을 때 이제 달라붙거나 이렇지 않아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. 그러면 삼겹살 먹방 할 때 다시 뵙겠습니다. 자, 삼겹살 올리겠습니다. 이야, 이 삼겹살 한번 보여줘요, 있는 거. 이야, 제대로 끝내준다.
끝내준다, 끝내줘. 끝내준다, 와. 불 보입니까? 고기 잘 익어요. 간단해요. 와, 끝내준다, 끝내준다. 와. 끝내줍니다.